잠깐만요. 잠깐만요. 왜요? 건방짐. 잠깐만요. 아, 건방짐 부사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시작부터 발동을 건 것 같아요. 아닙니다. 건방짐을 드러내려고.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근데 이 개인기는 하면 할수록 왠지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지네. 왜요? 모르겠어. 갈수록 더 자연스러워지는. 내가 점점 낮은 네. 곳에 거하는 기분이야. 아, 낮은 곳에. 네. 안녕하세요. 되게 갑자기 어색하시네. 아, 그렇지. 네. 아,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스타 K. 네. 아, 쓸데없이 안 하던 안녕하세요를 앞에 꼈더니 1회 방송 같은 어색함이. 안녕하세요. 갑자기 불어닥쳤어요. 예. 네.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스타 K. 아, 제 57회. 오호, 아, 벌써. 네. 야. 예, 이제 우리 벌써 이런 거 너무 진부하다. 늘 그랬어. 한 30몇 대부터. 네. 벌써? 막. 네. 저희는 매 방송에서. 옛날 로라는 진짜? 막 이러면서. 네. 뻔히 다 알면서. 홀짝 기자님 네. 보면 이제 인사 안 할 거야. 식상하니까. 네. 식상하니까. 아, 난 항상 새로워. 아, 뭐지? 네, 아무튼. 어, 당황스러워. 어제와 난 달라. 어... 아, 어제의 나와는 달라. 아, 매일매일 어제와 다른... 나는 다르대. 당연히, 아... 당연히 나는 어제와 다르지.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아, 다소 정신없었지만 네. 네, 다시 본격 오프닝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정신줄을 잡기 위해 그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걸까요? 우리의 미션. 아, 그 이따 하겠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네, 시작부터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로 아... 방송을 진행하고 싶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의 그 낮은 톤을 지지난 방송 정도부터 유지하고 있는데 네. 제가 여러분들께서는 적응하고 계신지요? 아, 저는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시작부터 자기소개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아, 오늘 네. 많아요, 다소.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다소 많은 상태입니다. 누구야? 제 왼편부터 우리 저희 건방진 부사수부터 한번 소개해볼게요. 이름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저 또 왔네요. 좀만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세요. 네, 저 또 왔고요. 시크시크. 그냥 그렇게 됐어요. 시크시크. 짜장면을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딸려왔습니다. 부사수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니, 전 좋은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죠. 반응 엄청 좋아요. 네, 시크한 캐릭터를 원하셨나 봐요. 네. 나를 막대는, 홀짝을 네. 막대는 그걸 원하셨나 봐요. 진짜 막대하지 않는데 뭐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우리가, 나도 진심으로 그게 오해였으면 좋겠어. 네, 우리가 네. 얼마나 평소에 방송에서 홀짝 네. 기자님을 잘 대해줬으면은 저 맞아. 정도 가지고 막대하는 거다라고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너무 꽃밭. 하긴 그렇게 따지면 저희 어머니나 누나가 저를 대하신 걸 보면 여러분께서 네. 동전을 던져줄 것 같아요. 아, 왜죠? 너무 막대하니까. 불쌍함에 치를 떠실 것 같아. 자, 네. 오늘 좀 제가 그 멘트가 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무슨 그거? 아니, 오늘 좀 이상한데요? 오프닝부터 뭔가? 좀 술 한잔 하시고 오셨나? 아니, 지금 단 거 먹어가지고. 아, 그래서 단당이 쫙 올라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 우편에는 네. 박세롬이 엔지니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세롬입니다. 네. 날이 밝네요. 벌써 아직까지 해가 안 졌어요. 날이 밝네요. 벌써라니요. 지금 저녁 7시 반인데 내일 해가 벌써 떴나요? 아, 오늘 흐름이 좀 이상한데. 오늘 좀 오늘 좀 멘트 괜찮지 않니? 아이고야. 아, 이게 다 제 덕이에요. 네. 제가 벌써라는 네? 말을 안 했으면 그 멘트 너무. 아유, 맞아요. 저는 주워 먹은 저밖에 없어요. 아이고. 네, 네. 제 정면에는 네. 네. 언제나 그 활기찬. 네. 슈퍼에스타 K의 네. 비타민. 인간 비타민. 네. 바이라민. 네. 오이시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이시로입니다. 네. 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방송에 강약 중강약을 주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네? 강이죠. 강. 알찬 정보를 준비했다 이거죠. 네. 첫 번째 강 아닌가요? 그렇죠. 오호. 제가 이렇게 강. 초장부터 설치는 건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방송. 그 자신감이 든든하다. 저희가 뭔가 대단한 걸 조사하거나 준비했다기보다는 네. 대단한 분을 모셨다. 그렇다. 네, 오늘 특집 인테리어 특집에 함께 저희를 도와주실 전문가분 박대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하고 있는 박대리입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심리적 상태가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멀리서. 네. 우리가 되게 의자에 몸을 부부적부적. 저번에 약간 지금 그 신기한 동물 나라 같은 느낌.
아, 방송하는지 모르고 왔어요. 그냥 인터뷰만 네. 하는 줄 알고 왔다가. 아, 정말요? 아, 그럼? 네, 아니, 녹음부스에 카페, 들어오게 돼서. 카페에서 혼자 앉아 계신 남자분한테 저 혹시 방송? 네, 이랬더니 아, 아니요. 처음에 되게 정색하셔.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누가 사기친 거예요? 예? 누가 사기친 거예요? 아, 사기라기보단 제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아, 개그 아이고. 실패. 네. 개그 아닌데. 개그 아닌데.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진심이셨어요? 야, 내가 하지 않은 개그의 실패를 외치지 말아라. 진심이셨어요? 아니, 그러면은 뭔 줄 알고 오신 거예요, 진짜? 그냥 인터뷰 전 인터뷰만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인터뷰만. 뭐 인터뷰라고 네. 생각하셔도 되죠. 뭐. 네. 네. 편하게 하겠습니다. 아~ 네, 아, 편하게 해 주시면. 박대리 님 57회에 박대리 님을 모셨습니다. 아, 썩은 개그를 치자면 우리가 한 200회쯤 할 때는 네. 아, 박 차장님 정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박 대표님. 아. 아, 대표까지. 박 대표님은 그냥 관두시면 다음 회부터 법인만 내시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럼 네. 등록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네. 여러분 대표가 되는 건 쉬운 일입니다. 대표를 오래 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5년 이상.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박대리님까지 모시고 슈퍼스타 K 인테리어 특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네. 본인 소개는 왜 안 하세요? 아. 완전 지구같이 네. 본인을 네. 중심으로 다 도는 듯이. 맞아요. 이렇게. 네, 저는 어제와 다른 문자입니다. 어제보다. 네. 네. Better than yesterday. 그 음악 좀 틀어줘. 바라밤 바라밤. 모르냐? 냉정한 표정. 냉정하다. 냉정해. 포대졌어. 우리가 지금 인지니어 천재 언니를 보고 건강지임이 네. 제가 볼 때 박세롬이와 네, 오이시로에게 네. 뭔가 충격을 던져줬어요. 아, 잔잔한 물결이 조만간 파도가 될 것 같은. 아, 이제 이 방송에서의 저의 앞날이 매우 어둡다. 아니, 아닙니다. 왜냐면은 홀짝 기자님이 네. 그러니까 어머니랑 그 누님께 막 대함을 당하고 지내셨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익숙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아, 오히려 안방 아니야, 같은 나 나와 살아서 좀 네. 이제 네. 어색해. 요새 심지어 엄마도 잘해줘. 나와 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어색하실까 봐 저희가 이제 네. 좀 더 편하게 대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네, 알았고요. 자, 아, 늘 그랬던 것처럼 소개 네. 간증으로 57회의 서막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이죠. 역시 그 게스트 퍼스트. 게스트 퍼스트. 네. 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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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리님이 최근에 네. 뭐 한 5월 들어서 네. 기억에 남는 소비가 어떤 게 있을까요? 미세먼지가 심하다 그래서 네. 봄에 마스크를 샀어요. 아, 그건가요? 들고 네. 계신? 네. 이 마스크는 지금 색상이 좀 회색, 뭐, 진한 회색, 검은색? 디자인이 오, 되게 특이하다. 기능적으로도 괜찮다고 해서. 아니, 나는 저런 거 되게 궁금했던 게 네. 연예인들 보면은 공항에서 항상 흰색 말고 검정색을 쓰잖아요. 지드래곤. 네. 아, 네, 근데 시중에는 검정색을 잘 안 팔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어디서 영국에서 주문했어요? 오, 직구하셨어요? 아, 네. 직구요. 되게 있어 보인다. 마스크를 아니. 영국 걸 사실 엄청 비싼 건 아니고. 얼마예요? 이게 한화로 7만 원 정도. 오, 꽤 나가네요. 엄청 비싼데. 엄청 비싼데요. 아니, 아, 근데 이게 막 지금 재질이 되게 독특해 보여요. 네. 네. 어떤 네? 기능이 있나요? 기능이요? 네, 그냥 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폴리에스테르고 사실 네. 이게 지금 제가 커버만 갖고 왔는데. 네. 필터 안에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필터를 교체해서 이렇게 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라서. 아, 그렇군요. 비싼 값을 하네요. 필터가 네. 무슨 역할을 해요? 거름망. 네.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아, 한 번 더 걸러주는. 네. 황사랑 미세먼지가 제가 느끼기도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네네. 내 몸 하나 살리자는 심산으로 아, 구매했습니다. 네. 아까도 이거 끼고 계시길래 전 더 무서웠고 저분은 절대 게스트가 아니겠구나. 박대리님은 흡연도 안 하시는 거죠? 담배 안 피고 있어요. 아, 아 그렇구나. 흡연하신다고 하셨으면 굉장히 의미 없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말하려고 네. 자꾸 드립 지점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마술을 네. 비껴나가시고 그렇군요. 아, 7만 원짜리 마스크 신기하네. 네, 엄청난데. 예, 벌써부터 이렇게 네. 짧고 강력한 감지. 그러게요. 그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3개에 5천 원 정도에 구입하는 그런 마스크는 일회용이잖아요. 네. 아,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거를 뭐 하루 쓰고 버리고 이런 거를 반복하느니 저런 네. 거를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근데 필터가 그럼 필터는 일회용인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요. 필터는 일주일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 필터도 저 회사 제품을 걸 써야 됩니까? 네. 그게 함정이죠. 그럼 필터도 직구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혹시나 그 상사분들이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 네. 요 제품 한번 정식 수입해서 총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구매하다가 본 건데 국내에서 파는 아니 저 뭐라 그러다. 구매대행이요? 구매대행이라기보다 그냥 쇼핑몰에서 하나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똑같은 걸 팔아요? 똑같아요. 아, 근데 이 회사에서 나오는 게 모델이 두 가지인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옛날 모델인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거기는 가격이 얼마예요? 국내에서 파는 가격은 차이가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왜 직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사고 나서 봤어요. 한국에서 판다는 거. 사후에 발견한 거구나. 네. 그렇게 꼼꼼한 분은 아니신 걸로. 사람이 많은 분인 거네. 아, 혹시 그런 거예요? 평소에 직구를 좀 자주를 하셔가지고 처음 해봤어요. 아, 그래요? 되게 모든 예상을 마구 비난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인가요? 여기 지금 막 피하시는데요, 예상을? 엄청난 캐릭터를 앞으로 함부로 예상하지 않아요. 아이고야. 와, 그러면 요번에 개인 통관 고유번호 그거 처음 받으셨겠네요? 네. 와. 아, 여기서 아니요, 그건 있었어요. 이랬으면. 네네. 아니 그 있었어요. 뭐지? 아니 이게 왜냐면 그 형제나 네. 가족들이 뭐 이렇게 알려달라 그래서 만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진짜로 본인의 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신가 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술을 엄청 많이 마셔. 아. 아 근데 호흡기를 호흡기가 근데... 중요하신 거예요? 네. 소화기보다? 아니, 뭔가 이런 숨을 쉬어야 되니까. 내가 호흡기가 중요하신 거구나. 마시고 싶지 않은 거에서 건강을 네. 해치는 게 싫어서. 아 근데 그 오히려 이미지는 되게 음주도 잘 안 하실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술을 많이 좋아하시는. 되게 약간 좀 인디 음악 좋아하실 것 같고 아, 맞아요, 책이랑 맞아요. 영화 혼자서 잘 보실 것 같고 약간 그 대학 선배 같은 느낌? 예술 영화 좋아할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같은? 약간 그런 거 있죠? 능력 있고 네. 차가운 네. 하지만 매력적인 회사 선배. 그렇죠. 너무 좋게 포장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처음이니까. 게스트시잖아요. 되게 냉정한 멘트다. 게스트시잖아요. 그래야만 하죠. 네, 아, 오늘 맛있는 케이크 사주셔서 저희가 이러는 건 아니고. 아, 맞아. 케이크도 맞아. 사들고 오셨어요. 지금 엄청 맛있는 진짜. 케이크들을 사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재밌는 아이템이네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필터 교환이 가능한 마스크라니.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법하죠. 이게 있을만하죠, 이런 게. 그쵸. 왜냐면은 마스크도 우리가 그냥 보통 쓰는 일반 면 마스크는 사실 미세먼지를 하나도 안 걸러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RF 뭐 네, 황사 전용 마스크를 써야지 네네네. 그게 걸음망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황사가 걸러지니까. 아, 우리 인지니어스도 영국 유학파인데 영국에서 저 제품 쓰는 거 사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전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아니 근데 궁금하다. 왜 하필 영국에서 저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까요? 원래 스모그 원래 그런 게 유명하지 않아요? 좀 영국 그 대기 오염이 원래 맞아, 옛날에는 네, 되게. 스모그. 네. 그냥 저는 디자인 좋은 마스크를 찾다가. 아. 네. 야, 역시 네. 디자인 회사에 재직하시는 분 같네요.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관된 기준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걸 간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 다음 순서는 박세로미에게 한번 떠넘겨 볼까 해요. 네. 박세로미가 지금 다이소가 다이소. 키워드죠. 다이소. 그렇죠. 다이소에도 그 황사 마이크도 있어. 뭐, 황사 마이크요? 당황. 어머나. 마이크에서 황사가 나온 거야? 다 있어. 그렇소. 알겠소. 빵 터졌어 언니. 아 저렇게 빵 터진 거 처음 봐. 근데 오늘 네가 술 취한 거 같아 아까부터. 뭐 해가 빨리. 강이 올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저녁에 녹음하면 이래요. 벌써 해가 떠 있다 그러질 않나. 가옥걸 녹음하기 전에도 맨날 술 먹었냐고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어쨌든 저녁형인가. 먹고 오나 봐. 어쨌든 네. 제가 다이소를 요새 좀 자주 들리는데 네. 다이소에 되게 핫한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오. 일단 다이소는 자취생의 친구잖아요. 네네. 그쵸? 모든 게 다 있는 데다가 저렴하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간증이었나요? 그 네. 더신 네. 그거를 공구에 더신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난주에. 그랬는데 이제 다이소에 가서 그 더신을 하나 샀어. 2,000원짜리를. 네. 근데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실리콘이 착 달라붙어져 있어가지고 안 내려가요. 오. 뭐 무슨 짓을 해도? 응? 운동화 신고 뛰어도 안 내려갈 네, 것 같아요? 제가 진짜요? 운동하기 전에 양말을 다 빨아가지고 없어가지고 그거를 급히 사가지고 신고 나갔는데 한 번도 안 벗겨졌어요. 오. 근데 사실 이게 빨고 나서 그 제품을 봤을 때 또 이게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봐야 되는데 네. 현재는 아직 빨래 전이라가지고 그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통 다른 더신들보다는 훨씬 훌륭하고요. 오~ 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이거 볼펜을 하나 샀는데 네. 사실 이거를 사러 갔었어요. 아. 이게 보니까 볼펜이 초점도 볼펜이라고 해가지고 네. 인터넷에 조금 유명하더라고요. 볼펜 그 필기감이 좋다고 아. 네. 그래가지고 이거 사러 갔는데 네. 1,000원밖에 안 하고 지금 3색이에요. 초점도면 어떤 느낌이에요? 나도 몰라요. 야,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붙이는 어떻게 좋은 거지? 야, 이름만 그냥 대체 없이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야? 점도? 아니 막 우리 저기 우리 마시고 있는 그 벙커원 아메리카노도 네. 그냥 막 어? 뭐 초 뭐라 그래야 되냐? 궁극의 뭐 초특가 그러면은 궁극의 아메리카노 이러면 아, 초점도처럼 뭔가 되게 기술틱한 거 있잖아. 초분도. 어, 뭐 그런 거지. 어? 뭐 하여튼 네. 점도니까 네. 말씀대로 약간 잉크에 뭔가 점도가 초라고 하니까 뭐 빨리 마르고 그러는 건가? 모르겠다. 빨리 마르면 잉크로스의 기능이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러네? 어쨌든 되게 쓰는 필기감이 부드럽고 볼펜인데 네. 똥 같은 것도 잘 안 묻히고 아~ 좋아요. 아, 그래서 똥이 안 나와서 아~ 초점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잘 달라붙는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뭉치지 않는다. 아~ 초점도의 뜻 하나 모르네요. 우리 이렇게 사람이 다섯이 있는데. 점도를 넘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받겠습니다. 네, 아,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네. 다이소에서 핫한 아이템들이 몇 개 막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 기사 하나를 가져왔어요. 네. 이 기사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아, 네.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제목은 소비자를 마케터로 만드는 다이소의 힘이라는 기사고요. 어머, 이거 사야 해를 외치게 하며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를 일으키는 상품이 있대요. 바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휴대폰 카메라 렌즈. 네. 어, 이거 저도 알아요. 이거 휴대폰에 끼우기만 하면 초접사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아, 이거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5,000원인데 한 트위터리안이 여태 다이소에서 구매한 물건들 중에 가장 어마어마하다라는 네. 멘트를 다이소에서 파는 뒤에. 물건은 5,000원을 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1-2만원대 기존 스마트폰 보조 렌즈보다 반이나 저렴한 네. 5,000원대 가격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열렬한 호응을 보내고 네. 있다고 하는데 이거 후기 인터넷에 올라온 거를 올해 초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다음은 똥퍼프. 아, 이건 진짜 유명해요. 천재 언니도 아시죠? 네. 여자분들은 네네, 많이 아실 이게 거예요. 원래 이름은 조롱박형 퍼프라고 하는데 제가 남자친구가 제대를 하고 다이소에서 일정 기간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 제품이 그렇게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어느 여인이 호련이 와갖고 10세트 예약이요 이러면서 사라지고 그래서 예약해요? 예, 예약도 된대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그런 제품인데 이 퍼프는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을 펴주는 용도로 쓰는 메이크업 스펀지입니다. 네, 아, 굉장히 싸요. 2,000원입니다. 네. 2,000원이요? 네. 다이소가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요새 딱 이런 이 기사마냥 네. 뭔가 되게 유명한 미끼 상품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걸 구경 내지 사기 위해서라도 가게 만들어. 이 이전에 뭐 나왔던 게 그 아이폰용 젠, 그 충전 그 8핀이었나요? 그거 2,000원에 아, 팔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걸로 딱 뭔가 마치 이거 약간 샤오미랑도 느낌 비슷하기도 한 것 같아요. 외국 샤오미 별 관심 없다가도 야, 보조 배터리 막 만 몇천짜리가 얼마래? 막 이런 네네네. 거 마냥 다이소에서도 뭔가 딱 그거 하나를 빵 터뜨려서 진짜 맞는 게 저도 볼펜 하나 사러 갔다가 네.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이렇게 하다가 15,000원 이득 나와가지고 아 진짜 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죠. 막 담게 되죠. 게다가 이게 대부분 다 생필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필품이라 하면 어쨌든 쓰임새가 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쵸? 정작 없이도 잘 살았던 사람이 거기서 막 보게 되면 네. 이것도 있으면 다 쓸 데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쵸, 그쵸. 그리고 저렴하니까 네. 주워 담게 되는 거죠. 다이소는 진짜 네. 이런 거 많이 활용해서 마케팅에 쓸 수도 있겠네요. 블로그에 글을 많이 올리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이소는 원래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분명히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 사이에 뭔가 굉장히 아이디어 넘치는 혹은 네. 기획이 대단히 좋은 어떤 팀에서 일을 잘했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직원 혹은 뭐 이제 뭐 관리자가 뭐 이렇게 뭔가를 확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테리어에 뭐 셀프 인테리어 뭐 이런 네. 블로그 글 보면은 다이소에서 네. 인테리어 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다이소에 네. 파는 제품들로 쉽게 네, 수납 뭐 하는 거 만든다던가 그런 글들도 많더라고요. 뭐 이런 게 막 좀 진정 미끼 상품이라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미끼 상품이라니 지난주에 본 곡성이 생각났네요. 곡성? 왜 거기서 그 이건 유명한 대사니까 어차피 이거 포스터에도 나온 대사니까 네. 황정민이 그런 대사치거든요.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그걸 네. 그냥 문 것이요 막 이런 식으로 그 이 거대한 낚시에 대한 영화죠. 오호. 곡성은 네. 뜬금없는 얘기였고요. 아, 다이소에 네. 이어서 그러면 다음
천재님? 네. 네, 어떤 소비를? 일단 금요일 날 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 네. 뭘 사셨나요? 천재에게 백화점이란 네.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느낌인가요? 힐링 센터? 예, 한 달에 한 번 그냥 네. 한 번씩 가는. 네, 힐링 센터. 가서 모든 것을 사버리나요? 아니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어요. 일단은. 아, 그쵸. 가면 또 한 번 받아줘야지. 네, 갔어요. 네. 이번에는 큰 기대 없이 갔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는데 네. 별로 그렇게 땡기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가서 봤더니 네. 뭘 사셨죠? 그냥 뭐. 집에 늘 있지만 늘 새로운 것들. 그쵸. 같은 네. 핑크지만 다른 핑크. 그럼요. 아, 같지 않아요. 세상 아래 하늘 아래 같은 핑크는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쵸. 화장품 사셨군요. 네. 어떤 브랜드가 단골이세요? 저는 바비 브라운이요. 아. 아, 색조로 그 유명. 아, 그렇죠. 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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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만한. 오. 보통 그 신상 나왔다는 문자 같은 거는 그쪽 브랜드에서는 얼마마다 한 번씩 와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신상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바비 브라운 립스틱은 한 해 얼마인가요? 3만 9천 원 정도. 이 정도는 비싼 편인 거죠. 비싼 편인 거죠. 근데 더 비싼 것들도 있어요. 바비 브라운의 가격 수준은 유명 브랜드 화장품 다른 거 더. 네. 그래서 어떤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난 이름 아는 게 몇 개 없으니까. 아, 화장품 수준이야? 질이야? 메이크업 아니, 질이야? 아니, 그 가격대가. 가격대가. 예를 들어 뭐 SK2도 있고. 뭐, 아, 뭐. SK2는 약간 좀 넘사벽이에요. 그리고 SK2는 너무 비싸서? 네. 그러면 네. 저기는 여기 ST로더. 에스티로더랑 비슷하죠. 비슷하고 에스티로더가 좀 더 싼 것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 한국의 네. 한국 메이커죠. 그 미샤 아니, 설화수? 설화수. 헤라? 설화수는 그게 기초 브랜드가 네. 따로 있고 색조 브랜드가 따로 있는데 SK2나 설화수는 기초고 헤라를 비교해 보면 헤라가 조금 더 싸죠. 그러면 총 얼마 구입하신 거예요? 바비 브라운에서? 이것저것 해서. 28만 원? 와. 와. VIP 아니에요? 그 이제 왜 그런 거 있다면서 화장품 매장에서 엄청 많이 사면 VIP가 되면은 이게 네. 메이크업 뭐 쿠폰 같은 거 하나 줘서 네. 전화로 뭐 언제 한번 외출하실 때 네, 네, 맞아요. 뭐 메이크업 받으러 오세요 이래가지고 풀매를 받는데 네. 풀 메이크업을 받는데 풀매를 받고 나면은 내가 생각한 그 블링블링한 게 아니라 교포 화장이 된다고 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그 화장 해주시는 분을 잘 만나야 돼요.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교포 있구나. 돼요. 네. 아, 진짜 교포. 교포 아니면 막 가부끼 이런 거 되는 날도 있고. 아, 대단하다. 나도 지르고 싶다. 아, 오늘도 굵직하네요. 오늘 다 이렇게 소비 내용이 저 한 개만 더. 네, 알았어요. 문기사님. 네. 뭐죠? 한 개. 마음이 허한이 옷을 쓰긴 썼는데. 아. 네네. 문화 소비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 맞네. 헤드윅을 보고 왔어요. 오, 진짜요? 네, 변요한 나오는 거. 오. 예매해서. 이 친구가 이미 헤드윅을 세 번을 봤는데 네. 변요한 씨가 나온다는 소식에 네 번째 관람을 결정했다고. 와, 변요한 저는... 배우가 나오는구나. 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헤드윅 뮤지컬을 본 적이 없어서 네. 많이 해서 유명했죠. 초연도 조승우가 했고 이번에도 조승우가 하다가 이제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은 나머지 배우들이 채우는 거죠. 그러면 네. 이어서 저도 문화 소비인데 네. 저는 얼마 전에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요새 CGV에서 밀러주고 있는 스피어 X관에서 봤어요. 네. 그거 되게 비싸거든요. 얼마입니까? 그게 중앙 자리로 그러니까 그 중앙 자리가 스윗존이에요. 특이하게 왜냐면 그 스크린이 공면이라서 중앙 자리가 제일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앙 자리에 두 명 해가지고 3만 3천 원인가? 좌석당? 두 명 아니 아니 두 명 합해서 스피어 X관은 주말 기준 13,000원입니다. 그게 공면 스크린이라는 거 말 네. 그거 이외에 또 어떤 저기 그거 이외에 의자 좌석 간격이 정말 넓어요. 그래서 발을 뒷사람이 내 좌석을 건들려면 작정하고 건들지 않고선 건들 수 없어요. 아, 저기 비행기를 치면 네. 비즈니스구나. 그렇죠. 그리고 의자가 그 높이의 그 줄마다 의자의 그 기울어진 각도가 다르대요. 아, 비즈니스네. 예. 네, 그 왜냐면 공면에 딱 가장 그 시각에 최적화가 된 각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좋은 게 광고가 안 나와요. 영화 시작할 때 영화 예고편들만 보여주고 깔끔하게 영화가 시작해요. 이게 참 그래요. 그 어차피 그러게. 똑같은 돈 내고 보는데 왜 네. 광고를 안 틀어주는 게 네, 프리미엄의 진짜. 조건이 되는 거야. 어이없다. 나는 네. 저는 이거 뿌리 깊이 또 이렇게 불만인 게 비슷한 게 IPTV 콘텐츠 내 돈 주고 보는데 왜 맞아요. 광고 나오는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콘텐츠면은 광고를 보겠어요. 네네네. 근데 내가 돈을 지불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
극장에서 틀어주는 광고도 네. 왜 그걸로도 수익을 꽤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그건.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스피커가 천장 여러 군데에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뽕뽕뽕 터져요. 이러다가 깜짝 놀랐어. 이게 저기 집중은 잘 되더라고요. 그 극장에 이제 경쟁하고 막 이러면서 네. 그 멀티플렉스들이 프리미엄 좌석 내지는 이제 프리미엄 상영관 같은 거를 시작한 지 좀 오래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프리미엄 상영관이라고 치면 뭐 IMAX도 있을 거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 좌석 서비스도 하고 그 맨 네. 뒤에 커플석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스위트. 네 그렇게 본다던가. 아 이게 비행기식을 한 번 더 도입하면 네. 좌석마다 그 가격이 다른 것도 되게 웃길 것 같아요. 하면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도 달라요. 아 앞자리는 더 싸고 네. 중간자리 네, 최근에 바뀌었어요. 아 그렇게 됐어요? 최근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바뀌어서 저도 중앙자리여서 1,000원인가 2,000원인가 더 붙었어요. 나 아무 생각 없이 티켓 예매했구나. CGV랑 롯데시네마 이렇게 두 개는 그게 약간 네. 비행기랑 비슷하게 가네. 그쵸. 그러고 보니까 그 여의도 CGV에서는 왜 최근에 네. 그 매트리스 있는 그거 생겼잖아요. 매트리스? 누워서 영화 볼 수 있는 영화관 거기 그 완전 프리미엄 상가에 좀 오래된 서비스가 그 롯데시네마 샤롯데 샤롯데관? 샤롯데는 거의 퍼스트 클래스죠. 어 그래요? 네 거의 뭐 반 놓은 것도 아니야. 그냥 마음만 뭐 실비어 그 영화 보기 전에 샤롯데는 그 잠깐 대기하는 공간도 따로 있고 마치 그 라운지처럼. 어 그래가지고 그 CGV 여의도 관에서 매트리스 네. 있는 그 관에서 낮에는 그 수요가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낮잠 잘 수 있는 돈 내고 이게 좀 비쌀 텐데. 그런 서비스가 생겨가지고 내가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아 낮잠을 재워준다고 그냥? 거의 놀릴 수가 없으니까 영화 안 틀어주고 그냥 돈 받고? 싸겠구나. 신기해요. 네, 4시간 하면 2만원짜리 대실이 나올 수 있죠. 평일에는 끝내요. 가격을 정확히 네. 아시네. 어머나 네. 세상에 대실이 2만 원인 건 당연히 고품격 소비 방송 진행자로서 네. 경험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 왜요? 그리고요 저는 출장 다닐 때 모텔 많이 가요. 아 그렇구나. 저 이번 주에도 모텔 가야 돼요. 모텔에서 자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홀짝 기자님은 뭐 소비하셨어요? 아 근데 네. 우리 뮤지컬 네. 얼마인지도 안 물어봤네요. 아 맞아. 그러네. 비싸겠지 뭐. 뮤지컬은 아 근데 헤드윅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네. 알석이 제일 좋은 건데 거기가 네. 99,000원. 어머? 괜찮죠? 안 비싸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예매하는 사이트에서 하면 1,000원 붙어서 그냥 10만원 쓰는 거죠. 나 10몇만원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거는 지금 규모가 엄청 커진 거고 원래는 정말 초연부터는 정말 딱 두 배 오른 것 같아요. 한 4만원대에서 시작했던 거 진짜요? 네. 어머. 왜냐면 그게 엄청 소극장에서 시작을 했고 원래 얘기상도 그런 소극장이 훨씬 잘 어울려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이 공연 자체가 너무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아, 그리고 객석이 많아야 네. 수익성에서도 네. 왜냐하면 유명 배우들이나 유명 그 뮤지컬 배우 유명 배우들 이렇게 기성 배우들 캐스팅하면 또 그 출연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쵸. 비용이 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약간 문화 소비? 문화 소비? 아예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영화 네. 곡성 봤고요. 어때요? 네, 저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거 진짜 궁금해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평이 너무 갈려서 워낙 갈리기 때문에 저는 좋게 봤습니다만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다면 그나마 좀 모든 분들이 다수의 분들이 공감할 만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2시간 36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네. 사람은 지루한 순간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그 감독의 연출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그 정도는 돈값을 일단 하고 넘어간 거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들 네. 3부터 한 영화 2시간 반 해요. 그것도 그 2시간 반 동안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내내 때려부신다고. 내내 때려부시는데 지루해. 맞지. 내내 때려부시고 막 CG 폭탄 날리고 막 해도 지루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네. 근데 그런 곡성처럼 사실 사람 그 관객들 심리를 잡고 끌고 가는 영화가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건 그건 정말 아주 치밀한 영화인 거죠. 왜냐면 보통 그런 식의 스릴러가 가미된 영화들이 대부분 그걸 이제 초반부터 조금씩 쌓아나가면서 초중반 부분에 지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 어느 정도 딱 그러니까 못 참기 전에 네네네. 그때 이제 확 속도감을 주면서 이제 끝까지 절정으로 치닫는 영화들은 이미 그런 영화도 훌륭한데 이 영화는 정말 묘하게도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지루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네. 또 지치지 않게 만드는 중간중간에 그 코믹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한 것
그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진짜 그거 그 영화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 면만큼은 네. 일종의 저는 보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봐야겠다.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인지 우리가 네. 한 시간 이상 뭔가에 몰입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 두 시간 반 동안 그렇게 그렇죠. 몰입시켜주다니 굉장히 네. 좋은 경험이네요. 네. 그래서 그냥 물리지 않게 봤어요. 한 번 더 볼 예정입니다. 오, 그 정도로요? 네. 아니, 근데 나는 요새 뭔가 영화를 보면서 요새 좀 그런 걸 느껴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신체가 네. 이걸 느끼는데 아니 물론 어린 야, 편이긴 하지만 그런 말 좀 하지 마. 아니 왜냐면은 엊그제도 박세롬이가 그랬어요. 자기의 늙음을 느낀다고. 아 맞아. 아니 왜냐면은 난 아니 물론 어리긴 하지만 이 네. 나이면은 신체적으로 네. 사실 노화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왜냐면은 영화를 그렇죠. 볼 때도 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화장실을 못 참겠고 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그냥 네가 참을성이 좀 없어진 거일 수도 있어. 아니에요. 어쨌든 네. 신체적으로 그런 게 변화가 느껴져가지고 러닝타임이 너무 길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신체 밸런스나 이런 게 약간 무너져 있거나 네. 아니면은 좀 컨디션이 저하가 된 게 약간 그 노화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 제 주변에 중년의 어떤 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네. 몸으로 노화를 느끼는 건 물론 당연히 박세롬이도 느낄 수 있는 거지만 그 중년의 노화를 몸으로 느끼는 건 단순히 이제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거랑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정말 쇠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든대요. 그 내가 이제 내 몸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능이 아니라 몸의 아주 전반적인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네. 다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렇게 40대 넘어가시면서 중년 돌입하실 때 네. 한 번씩 크게 되게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확 다운되는 게 느껴진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그 박스름의 노화에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해요. 그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반대합시다. 요새 진짜 젊음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체적으로. 네. 그래서 빠락빠락 운동해요. 빠락빠락 다 필요 없고. 있는 것들이 더하다는 말이 정말 그런 거예요. 젊은 것들이 더하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되게 웃겼던 게 일요일에 제가 네. 일요일에 회사를 왔어요. 근데 이제 오이시라 형이랑 얘기도 네. 하고 뭐 네. 같이 찾아볼 겸 오이시라 형도 불렀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회사에 있다 보니까 현실 기자님이 계신 거예요. 홀장님이. 일요일에. 비 오는 그날에. 책을 탁 들고 읽고 계신 거예요. 야. 정치 있게. 네. 그래서 계시네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이제 오이시라 형이랑 제가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뭐 공부하다가 네. 오니까 현식 기자님이 집에 가신다고 너네 언제 가니? 그러면서 되게 쭈뼛쭈뼛 쭈뼛치는 거예요. 야 너네 그래서, 언제 가냐? 그래가지고 뭘까? 야 내가 그런 목소리야? 너 네. 언제 가니? 뭐야? 그래가지고 가시는구나 그랬는데 되게 뭔가 뭐를 흘린 네. 것 마냥 뭐를 놔두고 온 사람 마냥 안 가시길래 뭐지 그랬는데 빵집 같이 갈래? 그러니까 저희 홀렸어. 빵집이요? 갑시다. 되게 홍대에 있는 네. 뭐지 어디지? 아 저기죠. 그 유명한 성산동에 그 유명한 리치몬드 제과점. 네, 저기 셋이서 같이 갔어요. 네. 그게 저기 빵을 드시고 싶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몸이 좀 안 좋으신 그분께서 빵이 좀 땡기신다 그래가지고 네. 그 좀 검색을 했더니 그 리치몬드 제과점이 뭐 수유미식회도 나오고 대단히 유명한 빵집이라고. 네. 하는데 별로 안 먼 거예요. 맞아요. 여기 충정로에서 금방 한 갔어요. 뭐 5, 6km 정도 거리에. 그렇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갔는데 거기서 아가씨를 데리고 갔는데 지갑을 제가 애초에 집에 놓고 갔던 거예요. 어머. 그래서 박세롬이 카드를 급히 빌려서. 아 그 얘네 안 데리고 얘네 데리고 간 게 신의 한 수였어. 그래서 빌려서 자연스럽네요. 결제를 하고 그날 밤 집에서 잠들기 전에 계좌 이체를 네. 했죠. 맞아. 내가 그래도 24,000원 넣었다. 얼마 나온지를 몰라가지고 23,100원인가 200원 나왔는데 네. 이걸 100원 단위까지 넣는 게 너무 그래 보여서 쿨하게 네. 쿨하게 24,000원 반올림도 아니죠? 네. 올림 해버렸습니다. 오예.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 홍대에는 되게 유명 빵집이 많은데 네. 어떠한 경로로 그 빵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인터넷 검색이죠. 뭐 어떻게 제가 검색했어요? 원래 네. 뭐 몇 대 맛집 이런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또 검색할 때는 그렇게 해야 걸리니까 서울 3대 빵집 뭐 이런 식으로 검색했더니 나오는 게 이제 그 나폴레옹이랑 뭐 리치몬드 제과점이랑 뭐 이런 데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거기가 가까웠고 또 본점이고 거기가 그 네. 성산동에 있는 데가 그래서 사가신 빵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23,100원치 사가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대부분 맛있고요.
그 생크림 슈 유명하다고. 네, 슈가 유명한 슈도 곳이더라고요. 맛있고. 그 먹물 뭐식이었죠? 아, 이 빵 이름이 치아바타 뭐 이런 건가? 치아바타 그 하여튼 먹물 먹물 들어간... 무슨 버섯이랑 같이 이렇게 된 얇은 빵이 있어요. 아, 아 맞아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거 되게 맛있었고요. 그럼 뭐 다 괜찮았어요. 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오늘은 좀 저희가 지금 2회인가 3회 연속으로 그 거품 네. 빠진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네. 다들 소비 내용이 안 찬 데다가 게스트분도 모시고 하다 보니 다소 길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간증이 길어졌네요. 난 항상 이런 홀짝님의 멘트를 들을 때마다 너무 웃긴 게 네. 다소 짧았다 네. 길었다 그런데 똑같아요. 아, 아 진짜요? 시간은 비슷해. 왜 길게 다시 5분에서 50분이야. 예야 그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예야 그 진행자의 감이라는 게 느낌적인 있단다. 느낌? 그렇죠. 느낌적인 느낌. 네. 다음 순서는 말이죠. 다음 순서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또 여러분. 저희는 지금 광고 공백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광고 기아, 광고 난민, 광고 난민, 네, 광고 비수기, 광고 비수기, 네, 광고 비수기도 아니고 비수도 아니죠. 이거는 뭐 그냥 광고 비가 오네 없는 거예요. 광고 곤난기, 네, 광고 보릿고개, 보릿고개 네, 넘고 있습니다. 네, 광고개, 네. 그래서 저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딴지마켓의 신제품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 아, 제가 오랜만에 GP를 작업을 한. 네, 뭐죠? 제가 한동안 우리 저기 천재 부사수를 네. 키우느냐고 네. 일부러 제가 제 일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품 페이지를 밀어주셨어요. 밀어. 네, 아주 밀어줬어요. 네. 그러다가 얘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회사를 도망 나갈까봐. 제가 하나. 상품 페이지 그 검증 기사를 작성한 몸소. 게 네. 아 이거는 근데 뭐 사실 농담 앞에 건 약간 농담기가 있고 이게 제가 저 혼자 썼어요 회사에서. 근데 굉장히 제품인가요? 만족해서 스팀 다리미죠. 스팀 다리미요? 아 네 스팀덕 스팀 다리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스팀 다리미의 미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죠? 아 일단 스팀 다리미부터 말씀드리면 네. 스팀 다리미가 다리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귀차니즘과 공포심을 한 방에 해결해 준. 네. 시대의 발명품이라 할 수 있죠. 그간 우리가 다림질을 한다고 치면 다리미판 대고 그 열판 그 뜨겁게 달군 다리미 그거 네. 그거 막 옷 난방 하나 달리라 치면은 밀고 맞아요. 다시 펼쳐서 그쵸. 밀고 네. 어디 또 안 밀린 데 있나 보고 맞아, 막 그 열 조절하고 막 이런 그렇죠. 더럽게 그렇죠. 귀찮은 뭔가가 진짜. 있었는데 스팀 다리미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그 스팀만 이렇게 쏘여줘가지고 자동으로 네. 펴지게 하는 거잖아요. 오. 이 스팀 다리미가 기존의 스팀 다리미 중에 몇몇 어떤 안 좋은 점들이 뭐가 있냐면 네. 물이 조금 들어간다던가 그래서 자주 채워야 된다던가 아니면 스팀 다리미 자체가 좀 무겁다던가 그래서 원치 않게 운동을 하게 돼요. 팔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네. 물 분사되는 게 좀 야가 퍼줘야 되는데 찌익 네. 그러면서 뭔가 네. 줄기처럼 침 뱉은 것처럼 너무 이러면서 저도 기분 나쁘게 그럼 다시 안 마르잖아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스팀덕 스팀다리미의 아주 간단 명료한 미덕 첫 번째 스팀이 겁나 빵빵하다는 거. 오. 이 물 주전자처럼 생긴 스팀 다리미예요. 그러니까 네. 흡사 그 뭐지 전기 포트 같아요. 아 그렇네. 그러니까 우와. 근데 스위치를 딱 키면 바글바글바글 막 끌어. 네. 스팀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요? 그 거의 찐빵집 겨울에 찐빵집 수준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그 외 다리미 이거 스팀 다리미 할 때 이 난방에 대고 슥 문지르면 네. 왜 그 저기 어디야 세탁소 거기서 나올 법한 소리 있죠. 아. 소리가 나요. 수증기가 옷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나. 우와. 이건 강한 거야. 스팀 양이 엄청. 이거 스팀 다리미는 스팀 세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퍽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스팀 양이 세요. 네. 그리고 오. 두 번째 미덕. 싸요. 근데 심지어. 오, 얼마죠? 딴지마켓은 온라인 최저가 심지어 28,800원이에요. 오, 되게 저렴하다. 스팀 다리미 하나를 28,800원에 엄청난 빵빵한 스팀 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질러야겠다 진짜. 오. 하지만 저는 솔직한 검증에 네. 또 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분명히 약간 아쉬운 점은 있어요. 첫째, 네. 약간 그 뭐랄까요? 이게 그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것들로 좀 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 스팀 몸통이 네. 살짝 될 정도는 아니고 살짝 뜨거워요. 아. 근데 어차피 손잡이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런 네네. 거라든가 이게 또 이 물 끓이개로 겸용을 할 수 있게는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식약처 인증도 진행 중이에요. 정기포트로. 네, 근데 아, 저는 여기 상품페이지 썼지만 아, 그닥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아, 왜냐하면 네. 아, 우리 그냥 하나 전기포트 사자. 아, 그쵸. 굳이 우리가 다림질하는 거랑 물 끓이개를 공용으로 쓰지 말자. 아, 느낌상. 아, 그러니까 네. 문제는 없으나.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걸 추천해 드리고요. 신박한데? 하여튼 이거는 뭐냐?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게 만들었구나. 정도로 넘어가다고. 네. 그러면은 그 전기포트 겸용으로 쓰려고 네. 여기서 만들고 있다면 뭐 크기가 너무 큰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 은근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그런 것보다는 가벼워요, 확실히. 물을 막 너무 가득 채우지 않는 이상은 네. 가볍게 쓸 수 있고요. 아, 일단 저는 이 제품 추천할 때 단순합니다. 아, 28,800원이잖아요. 그렇죠. 가격대 성능비 이상의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디테일하게 막 대단히 막 세밀하게 신경 써서 뭐 불편함 하나 없는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정도면 네. 충분히 훌륭하지 않냐고. 성능 좋고 가격 네. 싸고. 28,800원 스팀 다림이면 스팀 다림이 중에서도 굉장히 저렴한 축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 정도 스팀량이면 쓸만하다. 그랬더니 제가 이걸 금요일 날 오픈을 했는데 네. 벌써 지금 화요일이잖아요. 네. 월요일날 아침까지도 벌써 30대가 넘게 팔렸어요. 와. 심지어 그 그냥 올려놓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오~ 발견하고 진짜 하신 거죠.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내가 버는 돈도 아니고 개발자가 된 기분. 아, 그렇군요. 네, 가성비 끝판왕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아, 이런 게까지 여러분 광고를 진행하시면요. 저희에게 네. 저희에게 광고를 주시면 이런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 초점도로 그 초점도로. 네. 네. 그렇죠. 매주 매주 간증을 합니다. 네. 아, 광고 비수기를 하루빨리 네. 아, 벗어나기를 기원에 마지 않으면서 네. 아, 그래서 요새 음원을 안 틀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도 이런 짓거리 듣는 게 귀찮으면 네. 아, 옆 사람 옆구리에다 찔러서 야 네가 광고라도 네. 이렇게 네가 너를 광고해 그 이러면서. 구매하실 때 슈즈케 광고 좀 넣어주세요 뭐 이런 네. 멘트 넣어주세요. 어머나 네. 그러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오. 네. 네, 아, 다음 순서죠? 네. 트렌드 리포트. 오모나! 이건 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오모나! 아, 가죠. 네. 트렌드 리포트까지만 읽어주세요. 트렌드 리포트. 오모나! 네. 요새. 요새 그 연습하잖아요. 네네. 훈련 열심히 받고 있거든. 아유, 근데 훈련 받는 캐릭터랑 정말 정반대로 하고 있네요, 제가. 아, 네. 훈련 받은 캐릭터로 한번 해주세요. 트렌드 리포트. 오모나! 뭘, 뭐게요? 뭘 훈련 받고 있게? 어떤 캐릭터게요? 약간 그 요새 섹시함 맞아요. 하고 있다며. 네. 좀 더 끈적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욕을 먹고 왔는데. 트렌드 리포트. 어머나.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아. 네 아, 우리 트렌드 리포트는 네. 리포트죠. 그렇죠. 우리 소비 트렌드에 대한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 네. 아, 이 기사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기사와 정말 1mm도 한 치의 틀림도 없이 똑같은 니즈를 네. 지난주 주말 말고 지지난주 주말에 그 같이 있는 친구랑 이제 얘기하면서 네. 이런 거 너무 하고 싶다고 아 진짜요?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제목 세계일보 5월 기사인데요. 네. 퇴근길 책맥 한 잔. 책맥. 바뀌어가는 독서 트렌드. 그러니까 책과 맥주죠. 아하. 내용을 보니까 13일에 그러니까 뭐 직장인 그 20대 후반의 여성 직장인이 남자친구의 네. 손을 끌고 마포구의 북카페로 갔는데. 거기서 가방에서 책 한 권씩 꺼내고 생맥주 두 잔에 소시지 샐러드를 시켰다는 거예요. 아~ 결국은 맥주집에서 생맥주를 마시면서 책을 읽었다는 거죠. 마치 카페에서 커피에 책을 커피 마시면서 책 보는 것처럼. 네. 제가 이가랑 똑같은 니즈를 느낀 게 지지난주 일요일에 저녁이 이제 해가 막 질 무렵이 됐는데 네. 요새 좀 책을 많이 읽으려고 의식적으로 더 읽으려고 하는 편인데 네. 책을 읽으면서 이제 해도 뉘엿뉘엿 기울고 날씨도 막 설랑설랑 바람도 불고 하니까 아, 이럴 때 좀 그 외부랑 좀 이게 통하는 바람도 막 왔다 갔다 하는 트인 좀 공간에 그 좀 밝은 살짝 밝은 그 맥주 수제 맥주 같은 거 파는 네. 그런 뭐 공간? 바나 막 공간 이런 데서 맥주 마시면서 그냥 책 놓고 보면 참 좋겠다 이런 거 없나 동네 없나 막 진짜. 이런 걸라면 꼭 이태원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진짜로 아~ 그런 게 왜 유럽 쪽은 보면은 펍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네. 책 많이 읽잖아요 혼자서. 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해밍웨이 이런 사람들이 가서 뭐 맥주 마시면서 책 읽었다는 뭐 지피를 따는 유명한 뭐 바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관광 명소로도 되게 유명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혼자 술 먹는 것도 약간은 아직까지는 어색하기도 하고 술집은 조명 자체가 어둡기도 하고 아, 맞아. 또 책 읽는
거는 읽으면 약간 좀 네. 그거는 좀 이색적이잖아요. 마치 네. 그러니까 책 읽으면 각 잡고 굉장히 정신 멀쩡해야 될 것 같고 네, 앉아서 나 독서한다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트렌드로 오고 있다는 거죠. 네, 오, 오고 재밌네. 있다는 거죠. 재밌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북카페가 단순히 무슨 뭐 그 이런 식의 뭐 모임도 가질 수 있고 북콘서트도 네. 하고 막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그거를 뭐 구경할 수도 있고 책을 네. 또 따로 읽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퇴근길에서 책 한 잔 아 이런 책방이 있대요 이름이 아~ 저기 알아요 이대 아 그래요 네. 이대역 인근에서 책방인데 퇴근길 책 한 잔이래요 상호가 우와. 그래서 이 대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술 한잔 하고 싶은데 2차 3차로 이어지는 건 싫고 혼자 집에 그냥 가기는 아쉬울 때 맞아 네. 맞아 책도 보고 아~ 와인도 한 잔하면 어떨까 생각에 정한 사고라고 오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 맞아. 서점이 딱 둘러 앉아서 술 먹기 좋게 배치를 해놓으셨어요. 오, 책 읽으면서 볼 수 있게요? 네, 독서 토론 같은 거 하고 맥주 마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 좋다, 그거 되게. 그렇죠. 아, 국민 독서 시간의 변화 이 그래프를 우리 박세롬이 작가가 준비해줬는데. 아우, 처참하네. 하루 10분 이상 독서 비율이 말이죠. 아, 이건 야, 2014년 처참하다. 기준으로 하루 네. 10분 이상 책 읽는 사람의 그 비율이 9.7%. 1999년에는 12.8%. 네. 정말 미미하다. 그리고 정말 OECD 주요 국가 연평균 독서율이에요. 2013년 기준이긴 하지만. 네. 만 15세 이상 국민 중에 1년에 최소 한 권 이상의 책을 읽는 사람의 비율이에요. 아, 한국은 아 그래도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보다 높아요. OECD 평균이 76.5%고 네. 한국이 여기에 살짝 못 미치는 74.4%고 아,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가 60%대예요. 그리고 좀 많이 읽는 국가들 유럽 국가네요 대부분. 스웨덴, 덴마크, 그리고 독일, 영국 그리고 엔드 유럽은 아니지만 미국 이게 80%대. 진짜 충격적이다. 진짜 이게 그게 높은가 봐요. 많이 읽는 사람은 엄청 많이 읽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안 읽는 사람은 안 읽고 네.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좀 무섭게 보시죠 정말. 그렇죠. 이 출판계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 저희가 예전에 도서정과제를 다루면서도 얘기했지만 네.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기 좋은 소식 하나 있었는데요. 뭐죠? 그 한강 그 아. 소설가 아. 그 채식주의자가 상을 그 맨부커상을 네네. 그 맨부커상도 그 영국 모였습니다. 그죠? 영국 하면 다 천재님 쳐다봐. 어, 그렇죠. 나에게 영국은 건방진 부사수에 나와. 야 근데 이름 되게 아. 웃기다. 맨부커야. 아, 어. 맨 부커? 맨이 사실 남성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 근데 부커? 그게 영어로 돼 있는 그 맨 부커 상 그 영어로 된 거 보니까 그냥 부커 프라이즈라고 또 써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가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 독서 대국인 일본에서는 근데 이 기사에서는 일본을 독서 대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연평균 독서율은 낮은데. 뭐 근데 일본은 이상하네요. 도서관이 잘 돼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네. 도서관이 식량이 많을 텐데 일본. 일본 좀 아시나요? 아 뭐가 많다고요? 15세 이상 국민이 한 1년에 한 권 이상 읽는 비율이니까 네네. 총량으로 치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날 겁니다. 아, 다독하는 사람이 많은 거군요. 오 날카로운 신데? 아 그렇군요. 그래서 독서대국인 일본에서는 도서관이 네.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서며 파격적으로 진화하고 있어서 네.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도서관이 등장했다고 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오호 일본은 정말로 뭔가 그런 게 독서량이 많을 것 같은 게 많은 사람이 네. 왜냐면 그 책 커버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지 않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이 그 뭐 단순히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네. 일본이 그런 액세서리류나 아이템 같은 거에 좀 디자인이 좀 발달했나요? 잘 뭐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뭐랄까 이렇게 소소한 아이템들이랄까 네. 이런 것들. 아 일본이 그러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말이죠. 네. 그 우리나라보다 일본 쪽이 더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뭐 크거나 시장이 크다던가 물론 이제 인구가 많긴 하지만 네. 아니면 뭐 이 일반 그 저기 대중들이 그런 쪽에 한국에 비해서는 뭔가 좀 더 관심이 더 많다던가 뭐 제가 알기로도 일본 쪽이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 그렇죠. 일단 걔들이 우리보다 GDP가 높고 저희도 사실 인테리어라는 걸 시작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가 산업화하면서 네. 뭐 이제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네네. 조금 더 차별화를 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게 네네. 되었고. 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우리 빨리 넘어가서 하자고요. 네, 그럴까요? 네. 아, 저는 넘어가기 전에 네. 한 가지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요? 아시잖아요. 뭐요? 커피를 한잔 마셨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아, 네,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잠시 끊어갑시다. 네. 고품격 소비 팟캐스트 슈퍼에스타 K의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그룹에서 슈퍼에스타K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master@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창조적 소비 광고를 슈퍼에스타K에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그룹에 물어보세요.